시간이 지나면 착한 사람이라는 훈장은 광택을 잃게 마련이며 당신은 결국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사람 자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인간들, 날 이용만 하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억울해하는 마음 속에는 이와 비슷한 감정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염치 없음을 탓하는 마음의 진실은 자신의 바운더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그 사람 좋게 봤는데? 말 그대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될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좋게 본 사람으로부터 안 좋아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 꼭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봐서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쩌면 내가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허물없이 지내는 좋은 사이가 오래 유지되려면 그 사이에는 적정한 선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선을 긋는 연습이란 책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테리 콜은 심리 전문 치료사이면서 세계적인 여성 능력 강화 전문가입니다. 유명 팝스타, 포춘지 선정 유명 CEO는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23년간 전문 임상 상담 치료사로 일해왔는데요. 저자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서문에 있는 작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무슨 일이든 완수하고 보자는 주의로 사는 유형이거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여성 문제 전문가인 해리엇 브레이커가 말하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을 앓고 있다면 이건 당신에게 매우 슬픈 소식일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익숙해진 행동 양식을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보호해야 한다. 진정한 자아라고?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점차 한계를 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면 진정한 자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슬픈 소식 같았던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바운더리 행동 양식은 어디까지가 당신의 소관인지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자기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이나 문제는 온전히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말이다. 그건 그들 영역의 일이다. 이 책은 당신과 당신 영역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바운더리 기술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신이 의도하는 방향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시도를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기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삶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이 책은 이 바운더리를 갖지 못하고 사는 일상적인 케이스들과 함께 바운더리의 개념과 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 양식의 변화로 이끄는 실질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부분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나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전무한 채 아이를 가졌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바운더리와 효율적이지 못한 소통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대학에 입학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19살의 소녀였다. 어머니는 학교를 중퇴하고 뉴욕주의 글렌즈폴스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 후로 6년 동안 딸 셋을 더 낳았는데 내가 그 중에 막내다. 뉴저지 교회에서 우리를 기르면서 부모님은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따르셨다. 화이트 칼라로 고위직 경영자였던 아버지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고 주말에는 골프를 쳤으며 술을 많이 마셨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어야 했다. 사랑이 지극하고 인정 많은 어머니는 보호본능도 강해서 늘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매와 친구들까지 보살폈다. 아버지는 돈을 벌었고 나머지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 안에는 집안일은 물론 우리들의 심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많은 가정이 그렇듯 우리 가족의 삶도 위장된 소통과 정서적 역기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부모님 모두 힘들고 골치 아픈 문제는 들춰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가정에서 자랐다.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효과적이지 못한 대화의 기술은 바운더리를 세우고 지키는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왜곡되게 한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이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했고 나와 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주 가끔이지만 아버지의 낮고 굵은 호령 소리가 들리면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러다 보니 13살이 될 때까지 내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100마디가 채 안 되었으며 그 즈음 부모님은 이혼하셨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정서적 교감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므로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 스포츠 팬들 모여라 하고 외치면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텔레비전을 차지하고 골프를 보겠다라는 알림이었다. 언니들과 내가 영화 그리스의 마지막 장면에 잔뜩 몰입해 있었던 적도 있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순진한 소녀에서 스판덱스 바지를 입고 담배꽁초를 피우는 80년대식 압력으로 변신하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스포츠 팬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러날게요. 영화의 종결 부분을 못 보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으면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괜찮은 척했다.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간에 명시되지 않은 원칙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묵시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다.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기로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묵시적 약속은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항목이었던 것 같다. 언제나 명랑쾌활했던 어머니조차도 아버지에게 맞서기를 두려워했던 만큼 나는 본능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은 금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인지하면 그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본능을 지닌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나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주위를 살피며 위험 수위를 파악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분노는 곧 위험 요소다. 나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언니들이 그랬듯이 나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편안하게 해소되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데 말이다.
당시 10대였던 내 자매는 방문을 세게 닫거나 거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려 했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종종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언니들은 또한 분노나 가족 간에 쌓였던 감정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했는데 가출을 한다거나 불량한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마약류와 술을 가까이하는 시기였다. 그런 언니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를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나의 뇌리에 너무도 생생하게 새겨졌고 나는 절대 두 분을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언니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되 절대로 들키지 않으리라는 뜻이었다. 그 대신 나는 감정을 묻어두거나 용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며 솔직한 마음 따위는 무시했다. 그러므로써 나는 부모님의 실망이나 노여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묵시적 원칙을 거역하다가 집안에서 퇴출당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내가 배운 거라고는 건강하지 못한 소통 방식과 문제투성이인 바운더리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처세술 뿐이었다. 한마디로 바운더리의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잠재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무례한 부탁을 할까?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자아의 경계, 바운더리 진단하기. 20대를 지나는 동안 나는 8번이나 신부 들러리를 서주었다. 8번. 예쁘지도 않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그 노릇의 8번 중 반은 거절했어야 마땅하지만 나는 품위 있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니면 최소한 절대 안 돼 라고 하거나 너의 진실한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 그 당시 나는 뉴욕에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22살의 빈털터리였으며 동전통을 바닥까지 긁어야 겨우 지하철 승차권을 살 수 있는 신세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식당 종업원 시절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결혼파티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때 위태로운 내 은행 잔고보다도 예비 신부를 실망시키는 게 더 두려웠다. 무례하거나 몰지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 신부 들러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나를 선택해준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는 셈인데 내가 뭐라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로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게 있지도 않은 수천불이란 돈을 끌어다 썼다. 신용카드 빚이 생긴 것이다. 내가 만약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한다고 해도 초대하지 않을 사람들의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당연히 마음이 무거웠고 화가 났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은 처녀 파티를 갈 때마다, 결혼식 전날에 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그리고 80년대풍으로 어깨를 잔뜩 부풀린 다시는 입을 일 없는 청록색의 드레스들이 옷장 맨 뒤에 걸려있는 것을 볼 때마다 튀어올라왔다. 결국 진심을 말하지 못한 대가로 그 모든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딱 한마디가 떠오른다. 도대체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계속되었던 나의 신부 들러리 노릇은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바운더리, 즉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자아의 경계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반에서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를 지키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감수해야 하는 손실은 막대하다. 대인관계는 갈등에 시달리다가 균형을 잃게 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상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가중된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겠는가?
아니,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 내가 겪었던 바운더리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당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상황에 따른 행동 기준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운더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나는 공인임상 치료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바운더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 의뢰인들을 치료해왔다.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유동적이거나 전혀 유동적이지 못하거나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 독립적이고 자족적이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택시기사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어 트렁크에 넣어주거나 식료품 가게의 점원이 구매한 물건을 봉지에 담아주는 것조차 사양할 정도다.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강박적 욕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부모 교사 협의회 기금 마련 행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수락하는 경우다. 자기도 직장 일이 정신없이 몰아치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잘하느라 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결말이 좋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알코올 중독자인 사촌을 굳이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 그동안의 전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삶에 비춰볼 때 아니라는 한마디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다. 아니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라든가 소녀여 당신은 할 수 있다와 같은 구호들이 아무리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도 그릇된 바운더리가 습관적 규범으로 남아있다면 실제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할 때마다 차후에 불쾌함이나 억울함 또는 외로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진정한 자신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마지못해 좋아요 라고 거짓 대답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으려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 배려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가장된 이유로 지나치게 베풀고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며 합당한 선을 넘어 관여한다.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도움의 손길을 고집스럽게 거절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함으로써 당신은 두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당신의 세계를 더 이상 황폐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너그러우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바운더리가 건강해지면 타인을 위한 시간과 열정, 자원이 놀랄 만큼 늘어난다. 동시에 줌바 댄스나 도예를 배우러 다니거나 양자 물리학을 공부할 여유도 생길 것이다. 자신을 방치하거나 속이거나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버리면 기쁨과 자유, 진정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다. 당신이 바운더리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다. 메리앤 윌리엄슨이 말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다.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유능하다. 개인 바운더리 기초 과정. 우선 개인 바운더리의 기본을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을 상상해보자. 울타리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넘어오는 사람은 엄벌에 처함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울타리가 경계선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표지판에는 경계선을 넘는 행위에 따르는 대가가 명백하게 적혀있다. 개인 바운더리도 기본 전제는 집에 둘러진 울타리와 같지만 훨씬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간단하게 표지판을 내걸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바운더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과 행동으로 확립해야 한다. 개인 바운더리는 사람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 문화 규범, 성 역할,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그러므로 울타리에 표지판을 걸듯 한 번 내다 걸고 모든 상황에 영구히 써먹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개인 바운더리는 안내 책자와 같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당신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직장 동료에게 업무 마감 시간을 맞춰야 하니 근무 시간에 그녀의 잡담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체중이나 외모, 애정 문제에 비관적인 충고를 일삼는 친구에게 더 이상 그의 충고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운더리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경계를 넘어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면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귀한 존재다. 스스로를 여왕처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을 방치해두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능력을 기른다는 뜻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대접하는가는 바로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바운더리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사랑에 대해
매우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중 대다수는 자기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며 자기들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어떤 여성들은 부모나 배우자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근거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걸어온 당신은 이런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사랑은 시작도 끝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다. 자기 사랑은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은 자기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전반의 한계를 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꿈꾸는 복근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원하는 복근을 가졌다고 바로 운동을 그만두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바운더리에 자기애적인 표현법을 배우는 일도 이와 같다. 가치 있는 모든 일이 그렇듯 자기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진실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 자기 스스로를 믿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자기 사랑과 개인적인 자유는 손에 맞는 장갑처럼 불가분의 관계여서 자기 사랑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개인적인 자유는 불가능하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며 따라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이는 비행기 내에 산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비행사의 지침 만큼이나 명백하다. 이 논리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에 좀 더 많은 평화와 평안,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자. 명상의 효과를 믿는 나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적과 고요 속에 앉아있는 것은 훌륭한 자기사랑의 행위이니 규칙적으로, 아니 매일 실천하면 좋다. 마음 챙김의 습관은 내면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 인지력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생각하면 느슨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은 유연성이 없는 엄격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